여러분 영어를 말하다 보면은 첫 단어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do you냐, I you냐, can you냐, did you냐.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런 거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영작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 오늘 안 피곤해. 나 오늘 안 피곤해 영어로 바꾸면?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는 영어로 tired라고요. 얘가 형용사니까 일단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피곤하다 오늘. 요게 나와야 돼요. I'm not tired. 오늘이니까 today. 끝.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 어제 뭐 했어? 너 어제 뭐 했어? 영어에서는 의문사 먼저 나오죠? 그래서 뭐 했니라는 what. 했니?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네. Did you? 하다라는 동사 do. 어제, yesterday. 이렇게 가는 거예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렵지 않죠, 얘는 그렇게? 어제 피곤했어? 자, 일부러 조금 틀리게 말해도 여러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어제 피곤했어? 나오나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자, 피곤하는 tired. 여기 tired 있어요. 왜 피곤하냐면은 tired을 너무 많이 끌었더니 tired도 합니다. 여기 형용사네? 어, 비동사인데 시제가 과거야. 그래서 were you? 요게 안 나와요, 여러분, 요게. 피곤한 tired. 어제니까 yesterday. Were you tired yesterday? 피곤해? Are you tired? 나 내일 피곤할 것 같아. 나 내일 피곤할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죠? I think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 피곤해질 거야. 나 피곤해질 거야? 그렇죠. 숨어있는 조화. I. 질 거야? 피곤한 tired. 내일 tomorrow.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 시제를 맞춰야 돼요. 어? tired가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네. I가 있으니까 I am tired가 됩니다. 어 근데 tomorrow라는 미래가 있어. 그러니까 해질 거야? I를 쓰고 꺼야라는 will. will이 나오면은 얘가 뭘로 바뀐다? be로 바뀌죠. I think I will be tired tomorrow.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연습들을 여러분 되게 쉬운 것 같아도 계속해야지만 어느 정도 내가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 어제 머리 안 아팠어. 나 어제 머리 안 아팠어. 아프다, sick 이렇게 무조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 어제 머리 안 아팠다는 소리는 headache를 어제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I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과거죠? didn't 과거 부정문 didn't입니다. 갖고 있다라는 동사 머리 아픈 거? headache 어제? yesterday 되게 간단한 거 같은데도 막상 얘기하라면 나 어제 머리 안 아팠어 I not sick?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픈 sick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 어제 머리 안 아팠는데 I not sick headache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 머리 안 아팠다는 소리는 headache를 갖고 있지 않았다. I didn't have a headache yesterday. 이렇게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나 어제 머리 안 아팠어. I didn't have a headache. 나 어제 배 안 아팠어. I didn't have a stomach ache.
나 어제 열 안 났어. 이제 이거 바꿔볼까요? 나 어제 열 안 났어. 어, 안 나다가 뭐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 강남에 안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열 안 났다는 소리는 열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I didn't 이게 나오대요. 동사 have 열이라는 a fever. I didn't have a fever yesterday. I didn't have a fever yesterday. 요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작동이 안 돼. 이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죠. 작동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it 작동이 안 된다. 지금 be 플러스 동사의 ing 작동하다라는 work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이거 작동 안 돼요. It is 아닌 거죠? Not working. 이렇게. 여러분 이런 연습 진짜 다 알아. 딱 보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문법 공부 많이 했어. 근데 사람들이 선생님 막상 말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다? 연습을 안 한 겁니다. 이거 작동 안 돼. It's not working. 이게 진짜 이 속도만큼 나오대. 그거 어디다 놨어? Where did you put it? 너 지금 나 보고 있니? Are you looking at me? 프랭크는 왜 핸드폰을 들고 있지? Why is Frank holding his phone? 이런 것들. Like this. 이게 여러분 연습 계속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운전하는 걸 안 좋아해요. 한번 바꿔볼까요? 잘 나오나요? 여섯 번째죠. 우리 남편. My husband. 이거 번호 좀 틀려도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 일단 주어가. 안 좋아하니까? 아, not like? 좋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My husband not like drive. 그냥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매끄럽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My husband, 3인칭 단순해? Doesn't like 뭐를? 운전하는 거니까 driving. 끝. 나중에 공부합니다. 막 고속도로 위에서 on highways. My husband doesn't like driving. I don't like swimming. I don't like fishing. I don't like hiking.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버스 잡았니? 너 버스 잡았니? 보통 이러죠. 버스 탔어? 버스 탔어? 보시죠. 버스 탔어? 약간 좀 뭔가 긴박한 상황일 때 아들이 11시 버스를 타야 되는데 10시 50분에 집에서 나갔어. 걱정돼서 엄마가 전화합니다. 아들! 버스 탔어? 이렇게 급박할 때는 동사 뭘 쓰는 게 좋다? Catch a bus. 이게 좋아요. 급박한 거예요. 근데 너 그냥 버스 탔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거의 의미는 너 버스 위에 있니? 버스에 올라탔니? 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on 서로 알고 있는 버스다? The bus. 그냥 위에 있는 거니까 있다라는 비동사 be를 쓰는 거죠. 이게 한국말은 이렇게 가지만 영어는 두 가지가 돼요. 급박하게 간다? Did you catch the bus? 이게 어보다는 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알고 있는 버스니까. 더로 갈게요. Did you catch the bus? 버스 탔어?
느긋한 거죠? Are you on the bus? Are you on the bu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버스 탔어? 무조건 이게 답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가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 친구한테 얘기해요. 오빠 지하철이야. 오빠 지하철이야.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지하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있다. On the subway. 뭐 train이라는 기차를 뭐 생략하고도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I'm on the subway. I'm on the subway. 오빠 버스니까 내가 이따 전화할게. 오빠 버스에 있어. 그렇죠. 뭐 이런 거 이제 나오죠? I'm on 서로 알고 있는 버스다? The bus. I'm on the bus. I'm on the bu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 그거 안 썼는데? 나 그거 안 썼는데? 어떻게 말해요?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 안 썼어. 주어, I. 동사. 과거네요? 나오나요? Didn't. 사용하다? Use it. I didn't use it. I didn't use it. 어제 비 안 왔는데? 바꿔보세요. 어제 비 안 왔는데? 추워. It. 동사. 과거죠? Didn't rain. 어제? Yesterday. 이렇게. 이게 막상 보고하는 건 여러분 되는데 빨리 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빨리 해볼까요? 너 지금 운전 중이야? Are you driving now? 요거. 어제 비 왔어? Did it rain yesterday? Did it rain yesterday? 이거 비싸요? Is it expensive? 나오나요? Is it expensive? 저 사람 누구야? 이거 해보죠. 저 사람 누구야? 일단은 의문사입니다. 누구? 저 사람. 멀리 있는 거 가리키죠? is 써야 되고 사람이니까 person. 지금 쓸 동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who is that person? who is that perso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요? 오, 이 사진 속에 여기 사진 있어요. 이 사진 속에 이 여자는 누구야? 이 사진 속에 이 여자는 누구야? 바꿔보세요. 누구야? who 다음에 동사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is 입니까? 이 여자. this girl. who is this girl? who is this girl? 이 사진에. 사진 속에 있는 거니까 in. 서로 알고 있는 사진이에요? the picture. 이게 여러분 되게 쉬운 것 같죠? Who is this girl? 이거 절대 바로 안 나옵니다. 담요 좀 갖다 줄래? 바꿔보세요. 첫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몇 초가 걸렸습니까? 바로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갖다 줄래니까 일단은 그냥 얘기한다. Can. 부드럽게 하고 싶다? Could you. 이게 나오네. 동사? 가져오다. Bring. 누구에게? Me. 담요. 가리켰죠? The blanket.
뭐 이런 것들. 동사들. 생각보다 바로 안 나. 3점 갖다 줄래? Could you bring me? 커피 마시고 싶어? Do you wanna drink? Would you like to drink? Would you like to have? 이 셋 중에 하나가 탁 나와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나 안 피곤해. I'm not tired로 갈 거냐? I don't feel tired로 갈 거냐? 어제 피곤했었어? Were you tired yesterday? 너 어제 늦었니? Were you late yesterday? 이거 나오나요, 여러분? 한 번에? 빨리 안 나오면은 뭔가를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많이 연습해가지고 정말로 빨리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점심값 안 냈는데? 내가 점심값 안 냈어. 그렇죠? I didn't 동사 pay for lunch 이거예요. I didn't pay for lunch. I didn't pay for lunch. Who paid the lunch? I have no idea who paid the lunch.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듭니다. 너 자주 낚시 가? 너 자주 낚시 가? 보통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현재. Do you often? Often 해도 되고 often 해도 되고. Do you often 가다? Go. 낚시하러? Fishing?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와. Do you? Did you? Can you? Are you? Were you? Could you?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프랭크는 친절해? 프랭크는 친절해? 간단하죠? 한 번에 나오나요? Is Frank? 왜 is예요? Kind가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필요하고 물어보는 건데 비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Is Frank kind? 새 남친 어때? 새 남친 어때? 바꿔보세요. 이게 한 번에 나와야 돼. How? Is your new boyfriend? 쓸 주어가 없으니까, 아, 쓸 동사 없으니까 is. He's fine, he's good.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나중에 걔가 어떻게 생겼니는 how보다는 what does he look like? 이걸 더 많이 쓴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 일단 기본 뼈대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점심으로 뭐 시켰어? 점심으로 뭐 시켰어? 시제를 빨리 파악하고 첫 단어. 무엇이니까? What? 시제가 과거네요? Did you order? 요게 나와야 돼. 점심으로네? For lunch. What did you order for lunch? 요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너 예약 취소했어? 예약 취소했니?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약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첫 단어부터 얘기하자. 했니? 했니? Did you? 취소했어? 예약?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예약과 취소를 모르더라도 Did you? 예래도 얘기하고 끝내자는 거죠. 취소하다, cancel. 예약, reservation. 너의 예약이네? Did you cancel your reservation? 서로 알고 있네요? Did you cancel the reservation?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힘들어. 하지만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약 먹었어요? 약 먹다, take medicine. 많이 해더라도, Did you take medicine? 오늘 아침에 약 드셨어요?
Did you take medicine this morning? 이런 것들 나올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방 번호가 뭐예요? 나오나요, 여러분? What is your room number? What is your room number?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안 나와.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를 아무리 많이 하고 가더라도 내가 여행을 갔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분들은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영어 동영상을 들은 겁니다. 말 연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화되는데 막상 듣고 얘기하려니까 아무 말이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머릿속에 주어와 동사에 대한 개념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럼 그것대로 쉽게 받아들이는 힘이 생겨요. Did you have breakfast? 이거 이제 쉽게 나오잖아요. Are you happy? Are you angry? What is your name? 이런 건 여러분 쉽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를 진짜 사람 만났을 때 써먹으면 돼요. Did you have breakfast? 뭐 이게 문화적인 차이로 이런 거 잘 안 쓴다. 이건 나중에. 일단은 영어 회화는 질문만 잘하면 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표현을 공부하고 뭐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단어에서 내가 빠르게 말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훈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도 하면 돼요. 근데 프랭크쌤 영어의 단점은 뭐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혼자서. 어느 정도까지. 말을 못합니다. 왜냐? 동영상 강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혼자 하고 이게 좀 되면은 편한 동탄 강남에 있다면은 사람을 직접 만나세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선생님과 피드백도 받고 발음 수정도 받으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영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